7장 빌드 리얼 타임 스니크 스토어라고 해서 파트 2예요. 파트 2는 7장, 8장, 9장, 10장에서 실제로 우리가 한번 리얼 타임 스토어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스니크는 신발 가게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발을 파는 가게, 이런 가게를 만들게 될 텐데 상당히 재밌는 측면들 몇 가지들을 고려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현할 기능들입니다. 이 중에서 일부는 이 책에서 제공하고, 그러니까 이 7, 8 글자가 다시 1부는 책에 7, 8, 9, 10장 늑장 4개의 챕터를 통해서 구현할 수가 있고, 나머지들은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 독립적으로 구현해야 돼요. 자, 내용 같이 하나 보죠. 먼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Start입니다. Start business, starting business. 사업을 시작할 때, 영업을 시작할 때 판매하는 제품들의 각 어떤 재고량을 그 공급자에게 주문을 하는 오더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for example입니다. example, the shoes store sells 뭐100 종류의 신발을 팔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제일 먼저 시작할 거는 이100 종류의 신발 각각의 재고를 확보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the store will order some amount, some quantity라고 할까요? quantity 혹은 amount of each item. from 누구한테 하나요? is a supplier. 그렇죠? 각 신발의 공급자, 그죠? 100종의 신발을 판매한다 그러면 100종의 신발 공급자 각각에게 판매하기 위한 재고량을 주문해야 되겠죠. 그 재고량은 맥스 디맨드입니다.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 공부했던 맥스예요. 젠 스테이지, 그 내용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가 발생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바이어가 받는 사는 거죠. 뭐 슈즈 셋이라 그럴까? 슈즈로 갈게요 그냥. 그러니까 바이어 어떤 고객에게 그냥 셀링 슈즈라 그럴게요. 고객에게 어떤 신발을 하나 판매를 하게 되면은 그 신발이 속한 인벤토리, 그죠? 그 판매된 제품의 인벤토리를 실시간으로 조정해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량에서 한 켤레를 빼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얼타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판매될 때마다 인벤토리가 계속해서 조정이 되겠죠. 그죠? 조정이 됐는데 이 조정된 양이 일정 아니죠. 이 조정된 양이 방문자들, 고객 샵의 온라인 샵의 방문자들과 그리고 이 온라인 샵의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신발이 100킬로 있는데 각 신발 100킬로에 각각의 재고량이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모습이 그 온라인 샵을 방문하는 고객과 그 온라인 샵을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다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 중에서 이두개 항목은 이 책에서 그 방법을 자세하게 표시를 해줘요. 그런데 첫 번째 항목, 이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어떤 상품의 인벤토리 레벨, 재고 수준이 미리 사전에 결정된 값, 그죠? 수치, value 혹은 number라고 할까요? 지정된 수치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제품의 주문수가 그 제품의 공급자에게 자동적으로 전송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in real time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신발에 100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한 종류의 신발이 재고량이 원래 100켤레에서 뭐 50켤레로 줄어들었다. 그죠? 그럼 50켤레를 팔았단 말이잖아요. 50켤레를 팔게 되면은 미리 결정된 민 디맨드입니다. 민 디맨드가 만약에 50켤레인 경우에는 50켤레의 추가적인 주문이 그 신발을 납품하는 납품업자에게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민 디맨드가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민 디맨드, 그리고 여기는 맥스 디맨드.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 공부했던 젠 스테이지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마찬가지 지금 여기서 우리 책에서 우리가 제공하는 기술은 요 두 가지예요. 나머지들은 우리가 다 구현을 해야 됩니다. 독립적으로 요것도 그렇고 1항도 그렇고 4항도 그래요. 자, 5항입니다. 5항은 어떤 내용이냐니까 이 transaction amount 그러니까 price죠. or the price of item sold. 그죠? 그러니까 판매한 상품의 가격. 그죠? 그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 구매자의 은행 계정에서 차감되고 반대로 판매자의 은행 계정에 추가돼야 되겠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얼타임입니다. 실시간으로. 그죠? 예를 들어서 고객이 온라인 샵에서 100달러짜리 혹은 만원짜리 10만원짜리 신발을 하나 구매를 했다. 그러면은 그 고객의 은행 계정에서 10만 원이 차감되고 그리고 판매자의 은행 계정에 10만 원이 추가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 만약에 판매자와 구매자의 통화가 서로 다르다. 한국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샵에서 온라인 샵에서 물건을 주문을 했다. 구매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한국 원화가 실시간으로 마찬가지 달러화로 환전되어서 판매자의 달러화 계정으로 추가되어야 되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all이라 그럴까? every user of the system 우리 시스템, 우리 마켓 시스템입니다. 마켓 시스템의 모든 각각의 어떤 이용자들은 해서 all kinds of bank account denoted by all kinds of currencies. 자, bank account라고 그럴까요? All bank accounts.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의 홍길동과 미국의 무슨 아담 스미스로서로 거래를 한다면 한국의 홍길동도 모든 종류의 국적 통화, 한국의 원화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모든 종류의 국적 통화, 엔화, 원화, 위안화, 달러화, 캐나디안 달러화, 오스트레일리안 달러화, 뭐 프랑화 등등 자기가 원하는 어떤 종류의 국적 통화 계정도 다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계정을 다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고 실시간으로 그러한 계정을 생성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가령 홍길동이 미국의 아담 스미스에게 구두 한 켤레를 팔랐다. 근데 아담 스미스는 달러로 지급을 했다. 그런데 그 홍길동은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달러를 자기 홍길동의 달러 계정에다 달러화 계정에다 그 돈을 예치하든가 아니면은 원화로 환전해서 한국 돈 계정에다 그것을 예치하든가 그거는 그 홍길동이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것도 사실 우리가 지난 여름에 코딩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볼까요? 그리고 이 트랜잭션은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재무제표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인 리얼타임이에요. 실시간으로.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밸런스 시트. Income statement, cash flow statement, retained earnings statement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록되는 데는 어디에 기록되나요? Income statement에 먼저 기록이 되죠. 그죠? 그런 다음에 balance sheet로 기장 옮기게 되고, 그런 다음에 cash flow statement로 옮기게 되고, 그런 다음에 retained earnings statement. 이거 한국으로는 이걸 손익계산서라고 얘기하죠. 손익계산서. 그리고 얘는 대차대조표라 그래요. 대차대조표. 그리고 이거는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 현금이 아니라. 그리고 얘는 지분표.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판매자의 이러한 재무제표와 구매자의 이러한 재무제표에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반영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지난 여름에 코딩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어렵지 않아요. 이미 로직 다 구성했었고 코딩도 다 끝냈던 내용입니다. 그죠? 이것도 사실 6번, 7번, 8번 항 요거는 우리 지난 여름에 다 코딩했던 내용을 이번에 새로 딱 그대로 적용할 거예요. 코드만 가져와서 붙이면 됩니다. 다음에 아홉 번째입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데이터, 거래 기록이죠. 거래 데이터는 관련된 혹은 interested 혹은 related라고 할까요? 관련된 parties
뭐 관련된 측에 다 제공될 수 있어야 됩니다. Can be, can be. 그 관련된 곳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세청이죠. Internal Revenue Service 혹은 통계청 등이죠. 통계청이라든가 기타 원하는 곳, 이게 우리에서 이렇게 팝섭을 이용해서 구현할 거예요. 팝섭, 팝섭 모듈. 자,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 책에서 다시 정리하자면, 책에서 우리 지금 여기 보는 뭐예요? 파트 2에서 제공하는 기술은 요 2항과 3항이고, 나머지 1항부터는 다 우리가 구현을 해야 돼요. 구현을 해야 되고, 그 중에서 6번, 7번, 8번 이세 가지 항은 이미 지난 여름에 코딩을 끝냈던 내용입니다. 그 코딩한 내용 코드만 가져와서 그대로 붙이면 돼요. 그리고 새로 코딩해야 될 부분은 1항하고 4항, 5항 그리고 9항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책에서 어떻게 2항과 3항의 기술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하나씩 하나씩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